프로야구 삼성이 한국시리즈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통산 7번째 우승이자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정규 시즌 4위에서 정상까지 노렸던 두산의 신기록 도전은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습니다. 박성민 기자입니다. 명승부의 주인공답게 양팀은 중반까지 2대2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회 김현수의 선제 적시타로 기선을 제압한 두산. 3회 양의지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삼성엔 국민 타자 이승엽이 있었습니다. 5회 천금의 동점 적시타로 한국시리즈 6경기 3안타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갈기를 세운 사자군단은 6회 마침내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1사 만루에서 행운이 따랐습니다. 3루수의 홍성구가 정병곤의 손에 맞고 굴절되며 주자 2명이 홈을 밟았습니다. 유원석의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의 쐐기를 박는 박성민의 빗맞은 2타점 적시타. 사실상 승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로써 통산 7번째 정상에 오른 삼성은 3년 연속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2002년 이후 안방 대구에서 거둔 우승이라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성민입니다.